한 스트리머가 교육을 요청했다. 이 교육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아, 1부터 10까지 한번 교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ESG 누르셔서 초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비가 오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 이번 교육생은 사태가 심각해 보인다. 그 다른 분은 왜 초대하셨습니까? 아, 저 그냥 뒤지라고 초대했습니다. 게임하다가. 나쁜 마음을 가지니 바로 되져버리는 것일까? 뭐하다 죽었어요? 개똥같네 진짜. 무슨 뭔가냐 이거 완전히. 사실 한눈을 팔아서 죽었지만 매우 억울해 보인다. 아, 들어오셨으면 제가 소환을 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걸어가겠습니다. 아니, 소환을 해서 같이 다니죠. 혼자인 교육생은 매우 불안해 보인다. 반갑습니다, 교육생.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시작할 때 필요한 거. 네. 이 주방을 뒤져가지고 물을 담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릇이든 뭐든 간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대충 조그마한 음식, 그 다음에 깡통 따개도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니까 이것도 한 개 있으면 주우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무기 같은 거가 이제 지금은 보이시죠? 이제 칼이 있어도 주우셨잖아요. 네. 숟가락이나 포크라든가 그런 거 있어도 주워야 돼요. 숟가락이나 포크만 들고 있어도 유리킬 때 상처를 안 입어요. 그리고 밑에 목공 TV 하고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한번 보고 가죠. 네, 그러시다. 선호님. 네? 선글라스 좀 킹 받네요. 아유, 교육생하고 이제 교관이 어떻게 느낌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가시죠. 저 저체중이거든요. 아이스크림 좀 먹겠습니다. 아, 저체중 가셨었나요? 안 갔구나. 아, 잘못. 저체중 안 가신 걸로 아는데? 아, 잘못 먹었다. 씨. 본인의 몸을 본인이 모르는 상황, 이 교육생의 앞날이 컴컴하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이제 집집마다 도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중심과로 냅다 달려가지고 무기를 챙겨서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남자는 한방 아닙니까? 바로 중심가로 향하도록 하죠. 자, 운이 좋게도 우리 앞에 바로 여기 소방서가 있네요. 여기 여시고 여기 안에서 꺼낼 건데, 일단은 저는 지금 도끼맨을 갔기 때문에 도끼를 주로 쓰겠습니다. 저도 도끼 하나 주워서 쓰겠습니다. 도끼 하나 챙기시면 하죠. 왜냐하면 창을 주무기로 쓰실 거기 때문에. 예. 도끼하고 톱을 꺼내셔야 돼요. 이제 천자가 있으면은 그걸 바로 창으로 만드실 거 아닙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도끼도 뭐 나무를 벨 때 쓰나요? 네, 도끼 나무를 벨 때 쓰죠. 일단 칼 같은 것도 버려버리고. 칼은 버리시면 안 되죠. 창을 쓰실 건데. 왜요? 칼을 이용해서 창을 만듭니다. 그럼 도끼는 무기로 쓰지 말까요? 예, 창지기로 지금 전직하실 생각 아니십니까? 창을 위주로 좀 써봅시다. 전 그럼 뭐 무기 들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창을 만들어서 사용할 예정이지만 교육생은 그새 잊은 모양이다. 네, 당장 지금 바로 창 만들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실수로 문을 닫아버렸네. 뭐 하시는 거예요? 선호님. 네? 경찰서 안 가요? 담배 피워야 돼요. 아, 일단은 창을 만들어서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생의 기억력은 대체 얼마나 유지가 되는 걸까? 오케이. 그 다음에 들고 계신 톱으로 통나무를 자르세요. 네. 자, 교관님 다 잘랐습니다. 판자 6개가 생겼습니다. 그 창으로 만들기가 뜰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6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네. 무게가 지금 가방이 없으시니까. 네. 적당히 한 4개만 들고 다닙시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 벤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판자로 만들고 그거를 창으로 쓰는 전략을 쓰시는 게 무게도 가볍고 아주 효율적입니다. 중요한 건 저 칼은 언제 달아요? 칼이요? 쓰다 보면 없어질 거예요, 칼도. 칼 버릴게요, 그럼. 칼은 왜 칼은 버리면 안 돼요? 왜요? 창 만들 거니까요. 아, 칼이 있어야지 만드는 거구나. 칼을 이용해서 창을 만듭니다. 아, 이쯤 되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닐까? 선우님. 예. 지금 이러니까 저기 시청자분들이 나 진짜 좁은 줄 알잖아. 오, 일주일 생존 도전하시는 분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팩트가 아픈 모양이다. 아니 무슨 경찰서에 담배를 갖다가. 한호님. 너도 담배 펴야 되니까 온 거예요. 진정하세요. 아니 저희 같은 쪽으로 같이 터질 털지 맙시다 좀.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아니, 교관이 같이 안 있으면 어디 갑니까? 경찰서에 올 때도 좋은 게 조기하고 펜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챙기는 게 좋아요. 지도에 표기할 때 펜이 필요하니까요. 또 펜은 챙기는데 종이는 왜 필요하죠? 종이는 이제 다음에 뭐 가져올 때 무슨 뭘 가져와야겠다. 예. 이런 거 저장할 때 좋습니다. 그냥 종이 용도로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담배가 없네. 무슨 경찰서에 담배가 없어. 그러니까 말이지. 이상한 담배 다 어디 갔지? 일단 제가 한번 있는 데를 한번 수색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담배를 강력히 어필하고 있지만 교육생은 너무나도 눈치가 느린 모양이다. 지가 다 먹었구만. 아, 내놔. 담배가 다 어디 갔지? 아, 오케이. 이거예요. 이 누비한테 이게 담배의 모션이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마 제가. 오케이. 내 옆에서 계속 피고 있었는데 모르더라고. 열심히 내가 노력했습니다, 이건. 그리고 경찰서 온 김에 방탄조끼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 이름 모르니까. 여기 방탄조끼 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어떻게 뿌려놨어요? 아, 이제 다음으로 어디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망사스타킹 구하러 가야 됩니다. 이런 경찰서 우측에는 주차장이 좀 있는데요. 이런 데 차가 좀 주차되어 있는데 꽤 높습니다. 열쇠가 있을 확률이. 그래서 뒤져보면은 열쇠가 있다면 차를 타고 좀 이동하기 좋습니다. 어? 여기 열쇠. 열쇠가 있다. 없어요. 이런 경찰차가 안 들어가실 때가 많은데요. V키를 눌러서 이렇게 뒤쪽에 있는 창문을. 여기 밑에 키가 떨어져 있는데요. 왜 굳이 푸셔요? 연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료가 없다고요? 가지고 있는 음료수병 이런 거를 비워버리고 기름을 뜰 수 있습니다. 기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별로 없어서 이대로 기름 얻으러 가겠습니다. 네. 도움 필요해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럼 잡으시는 동안 저는 V키를 눌러서 기름을 넣도록 하죠. 아. 또 되져버린 교육생. 자존심에 비해 실력이 형편없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냥 물렸을 뿐이에요. 아, 물렸다고요? 아니,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저 내가 그냥 저, 이래니까 내가 돋기는다고 했잖아. 아니, 참지기를 시작할 때 고른다고 했으니까. 본인은 창지기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기억마저 날아간 모양이다. 엇갈렸으니까 잠깐 한 번만. 아~ 예. 여기 지도가 있거든요. 이런 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리버사이드 루이빌 지도 이거 다 봐야 되는 거죠? 이거 한번 봐주면은 여기 지도로 한번 보시면은 네, 지도에 추가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도에 확 하고 환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저 잠깐 토일렛 좀 다녀올게요. 그래서 제 머리에 예. 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 여기서 그러니까, 맞짱 뜨자고? 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멀티 서버에선 그러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멀티 서버에서 켜놓고 어딜 갔다 온다? 누군가가 노릴 수 있다. 진화뽕이 왜 진화뽕인 줄 알아요? 도끼가 왜 도끼인지 아십니까? 도끼는 살상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필요한 네. 걸 챙겨가지고 차에 실도록 하죠. 네. 음식을 잔뜩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컨테이너를 보시면 좌측 상단에 모두 획득 키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모두 획득할 수 있다는 거. 컨트롤 A키 누르면 그냥 전체 선택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부패하는 음식들 있거든요. 이것들은 썩으니까 빨리빨리 먹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차 트렁크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점으로 이동을 할 건데 우리가 일단 소방서를 들렸으니까 소방서 2층에서 약간 쉬도록 하죠. 가방 있어요 여기. 전 두 개 다 있어서. 근데 이거 하나 낄 때마다 속도 느려지니까 네.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여러 개 낄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는 한 개를 끼는 이유는 네. 그 예를 들어 펜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펜 맨날 들고 다니기 싫어서. 아 하나 이게 여러 개 끼면 이동 속도가 느려져요? 저 허리 가방 하나당 속도 감소가 있어요 좀. 그냥 가방도 속도 감소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여행용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좀 더 빠르고요. 네. 군용 가방은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잠 잘 가요? 여기서 네, 잡시다. 일단 그 요리 방송도 잠깐 참고하면서 보게 5시 50분에 일어나도록 하죠. 잠 잘까요? 네, 자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살짝 교도소에서 수류식을 마무리하죠. 일단은 튀어줄게요. 좀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